말콤 머거리지라는 영국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리하게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부패가 가장 인기 없는 교리인 동시에 경험적으로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교리라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며 황홀경에 빠져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 죽음의 수용소를 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문제는 교육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죄라는 개념을 과학 이전 시대의 신념에서 생긴 구닥다리 유물주으로 조롱하면서 공격한다. 그들은 기껏해야 전쟁 범죄라든지 사회의 부정 속에서 죄를 인식하는 정도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죄를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빛이 가깝게 다가와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진리는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로마서는 3장 21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을 깨치는 새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심판과 절망의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의 말씀이 목표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3장 1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이렇게 길게, 지루할 정도로 길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진리는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나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보다 조직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스템이나 조직보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귀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완벽한 정치 체계를 세울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에 걸맞지 않으면 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체제일 것이나 그것은 단연코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가장 힘든 시스템이다. 모든 사람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헬리콥터는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를 돌아다니게 해주지만 우리가 헬리콥터를 운행할 줄 모르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커녕 위협이 된다. 민주주의도 그와 같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좋은 것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실패를 거듭해왔다. 그것이 실패한 원인은 국민들의 인격과 공공심과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인간에게는 문제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시스템과 조직의 문제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즉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그 표준에서 인간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맞습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밝혀진 이 복음의 진리를 아십니까? 케빈 반 후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한 선교사가 17살쯤 된 아프리카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명랑하게 대답했다. 나의 구주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선교사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 교회 역사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돌프 폰 하르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젠가 하르낙 교수의 수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동일한 질문이 나왔던 것을 기억했다. 하르낙은 그리스도는 생존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대답했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프리카 소년은 신학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저명한 교수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이해했던 것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선교사는 위대한 독일 신학자와 아프리카 소녀의 이야기를 자주 상세히 하곤 했다. 그는 소녀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위대한 신학자의 방대한 지식을 비교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설명해주는 일화였다. 복음은 매우 단순하여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복음은 매우 심오하여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들이라도 절대로 그 풍부함을 낱낱이 규명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해, 인간에 대해, 사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복음을 희미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진리는 구원의 빛이 들어오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